유필름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다른 색깔로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세팅 골드로 한번 해볼 텐데요. 35번 매끄 얘하고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깔고 한번 해볼게요. 베이스는 당연히 발라주셔야 되시고요. 너무 골드스럽지 않은 아이. 이렇게 약간 브론즈 같은 느낌이 나는 골드를 이용해서 쭉 발라주세요. 밑에가 아예 커버가 완전 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어차피 이제 세팅 골드 같은 경우는 틈이 보이면 좀 안 이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골드로 일단 펄을 깔아주시고요. 제가 일단 잘라놨는데 좀 얇게 잘랐어요. 조금 더 얇게 자르는 게 붙여놨을 때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얇게 잘랐거든요. 두껍게 잘라서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골드 자체의 느낌이 되게 고급지다 보니까 너무 두꺼우면 이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좀 얇게 잘라봤고요. 이제 앞 시간에 보여드린 것처럼 요철을 한번 없애주시고 하셔도 되시고 그냥 바로 하셔도 되시고 일단 저는 지금 이제 앞쪽에 보여드렸던 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요. 얘를 일자로 따라라라 자르고요. 자, 라인 잡는 방법은 앞쪽에서도 계속 보여드렸었어요. 그래서 라인 잡는 거는 일단 앞에 있는 거 한번 동영상 참고하시고요. 일단 얘 줄 세워서 어떤 느낌이 나는지 거기에 조금 중점을 둬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얇다 보니까 조금씩 겹치더라도 빛의 투과가 조금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으세요. 조금 두꺼운 거보다 이렇게 진짜 고급진 느낌인 것 같아요. 다이아미 이제 요 제품 만드시는 이제 이사님이 색깔 감각이 좋으셔서 요렇게 큐티클 라인은 꼭 잘라서 맞춰가지고 올려주셔야 되세요. 아시겠죠? 보이시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얇은 게 이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팁이라서 이렇게 막 넘어가게 이렇게 붙이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큐티클 라인 꼭 맞춰가지고 잘라서 해주세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다 보니까 이걸 하나씩 다 맞춰서 계속 해드리기가 조금 시간상의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것도 찍어드려야 되고 해가지고요. 이해해주세요. 이렇게
분명 앞에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부분을 다 뛰어넘을 거예요. 건너뛰기, 건너뛰기, 빨리 감기, 막 이렇게. 이렇게 다 붙이신 다음에. 큐어는 1분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발톱에 해놓으면 엄청 세련된 느낌이라 얘랑 골드랑 같이 하게 되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골드 컬러랑 진짜 세련된 느낌의 손발톱이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이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얇은 필름이다 보니까 그래도 앞전에 했던 약간 그 하늘색 있잖아요. 얘보다는 조금 더 빨리 큐어가 될 거예요. 정말 잘 떨어집니다. 떼줬어요. 한쪽에 남아있는 애들까지.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완전 우와, 얇게 자르는 것이 답인 것 같아요. 지금 약간 흥분했나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러쉬로 딸딸딸. 골드가 살짝살짝 비춰주는 것이 정말 이쁜 것 같아요. 밑에 골드를 너무 노란 골드를 까지 마시고 이 36번 같은 약간 브론즈 골드를 깔아보심이 좋으실 듯해요. 실제로 지금 보니까요 반짝반짝 살짝살짝 이렇게 비치는 거 있잖아요. 사이사이에 나오는 이 빛깔이 골드가 있으니까 너무 이뻐요. 이렇게 그죠? 골드가 있으니까 정말 이뻐요. 이렇게 반짝반짝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품 주문은 010-3811-6311로 해주세요.